안녕하세요. 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저는 대형버스 운전병으로 군 복무했습니다. 당시 당직사관님께서 운전직 공무원을 알려주셨고 그 후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부한 후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보를 찾았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와우의 뒤를 알게 되었고 인강을 들으며 수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재 교수님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기본이론을 마친 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만 회독하기는 힘들어서 흥미가 있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운전직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기출문제들을 풀고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알게 된 것들은 이론서에 추가하며 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모의고사로 제 수준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규 경우에는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 교수님의 두 문자 공부법을 따라하니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입에서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잘 외워졌습니다. 두 문자 공부법으로 기본서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을 때는 이영화 교수님의 문제풀이 400지와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며 실력을 체크하였습니다. 자동차 구조원리의 경우에는 기본서 회독과 문제풀이 비율을 5대5로 두어 이윤승 교수님의 모의고사와 각종 기출문제, 300지 교재와 기능사 문제 등을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 보면서 암기했습니다. 하루라도 쉬게 되면 공부한 내용이 휘발되는 것 같고 다음날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저는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 13시간 이상, 쉬고 싶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6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 암기도 더 잘 되어 이런 합격 후기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